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언박싱 해볼 거는 폭전슈 베이블레이드, 폭전슈 베이블레이드의 트라이피오 언박싱인데, 자, 폭전슈 베이블레이드 안에서도 1기의 미국 팀의 베이거든요. 이게 대략 24년에서 25년 가까이 될 거예요, 출시된 지가. 일단은 다른 나라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갖 예능 기믹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베이인데, 일단 뭐 퍼스트 시리즈의 가루다나 나이트 시리즈의 조상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퍼포스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어택링을 가지고 있지만 성능은 0. 와, 어택링이 생각했던 것보다 직경이 겁나 크다 진짜. 야, 이거는 퍼스트 BU 시리즈보다도, 와, 야, 직경이 얼마나 큰지. 아, 메탈 웨이트가 1로 들어있구나. 스티커는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에요. 큼직큼직한 거 위주로 몇 개만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일단 트라이피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인상 깊죠. 전 시리즈의 베이를 모두 통틀어도 굉장히 인상 깊은 레이어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펠러식의 베이. 일단 폭전슈 시절에는 레이어의 명칭을 어택링이라고 불렀으니까 뭐 어택링이라고 부르든 레이어라고 부르든 제가 이제 레이어라는 이름이 더 낯익기 때문에 레이어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트라이피오 같은 경우는 베이블레이드 최초로 공기를 조절하는 기믹이 달린 베이인데, 일단은 날의 구조상 밑에서 공기를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퍼포스를 지향합니다. 굉장히 시험적인 기믹이었고, 당시에 이 거대한 어택링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처참한 베이 성능 때문에 거의 20년 중반이 지난 지금으로서도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만큼 인상 깊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의 베이 채널 중에 트라이피오를 아직까지도 파츠 실험을 통해서 멀쩡한 베이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실험하는 채널도 있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지금 비유 루시퍼보다도 더 커요, 직경이. 이게 25년 전 나왔다니까. 자, 버스트 시즌 와서는 가루다가 이 형태를 보완해서 계승해서 나왔고, 가루다 같은 경우는 갓 시즌 때 정말 이제 터지지만 않는다면은 괴랄한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는 형태가 완벽한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트라이피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원형이지만 뭐가 다르냐, 이제 프로펠러가 이어지는 기장들 사이에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일단 베이가 오래 돌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중심이 받쳐져야 되는데, 가장 메인인 레이어 쪽, 그러니까 어택링 쪽에서 외중심을 발생시킬 구조가 전혀 아니게 돼요. 바깥쪽이 뻥뻥 비었으니까. 그리고 내부까지 이어지는 구조도 뻥뻥 비었으니까 내중심으로도 외중심으로도 둘 다 쓰레기라는 거지. 결국에는 파츠가 다 합쳐지게 되면은 나머지 파츠들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레 내중심이 되기는 하는데, 바깥쪽에서 비는 무게는 어떡할 거고, 그 비는 무게 와중에서도 이제 발생되는 어퍼포스로 인한 기류의 저항 때문에 어느 정도 외중심이 받쳐주면서 원심력이 생기면서 그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지. 바깥쪽이 너무 가벼우니까. 바깥쪽에서 공기 저항을 이겨낼 힘이 없는데 오래 돌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폭전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코어를 조립할 때 뭔가 엔진을
조립해가지고 이제 본넷에다가 얹는 느낌이기 때문에 폭존슛을 만지다 보면 요런 부분들이 막 이제 조립하는 재미가 있어. 이제 1기 시절에 이 엔진 같은 부위의 명칭이 스핀기어라고 하는데 일종의 폭존슛 시절에 무게 중심, 하부축 무게 중심을 잡는데 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웨이트 디스크라는 메탈 파츠가 장착됨으로써 하단 그리고 중단의 무게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엔진을 얹는 식으로 이제 저 상태로는 그냥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폭존슛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이제 잠그는 부분이 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넣어서 고정 파트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건데 요거는 폭존슛 전 시리즈가 다 동일하게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덮개식으로 여러 제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단순한 구조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잠그는 거죠. 엔진을 얹어서 본넷을 잠근다는 느낌. 정말 이렇게 오래된 세월의 격차를 느끼면서 나름 지금 생각해도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굉장히 참신한 구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왕구로서 탑블레이드, 그러니까 베이블레이드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야. 뭔가 이제 타겟층인 어린이들한테 조립하는 재미를 선사하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짝퉁은 아예 못 쓸 정도지만 정품은 잘 붙긴 붙는데 만든 세월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번에 드래곤 갤럭시나 드렌저깁스 같은 경우도 스티커 붙일 때 조금 약하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정품 스티커도 조금 이제 완벽히 강력하다고 느낌을 받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우, 혀꼬인다. 스티커가 트라이피오는 진짜 붙일 게 없어. 드라군 같은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주인공들 베이 같은 경우는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은데 요거는 붙일 게 큼직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스티커 접착력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파트라서 그런가? 자, 그래도 세월이 오래 됐으니까 꾹꾹 눌러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스티커 한 파트 붙였는데 벌써 느낌이 틀려. 확실히 이제 요즘 버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색분할을 어느 정도 제작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반면에 이때는 스티커가 붙어야 완성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겁나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제 마무리는 비트집, 비트집 쪽에서 스티커만 붙이면 마무리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이제 런처 삽입구가 보이게끔 돌 레이어를 고정시켜서 돌려주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비트집만 붙으면 끝이에요. 이쁘다, 이뻐, 이뻐. 아, 진짜 이쁘다. 자, 신수의 스티커가 장착이 되고 끝. 오, 야, 이게 이렇게 이쁜 베이였나? 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아, 이 성능은 둘째 치고 진짜 이쁜 것 같아. 자, 이상으로 이제 트라이피오 리뷰 시간을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